자, 386페이지에 자, MBS 종류 네 가지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주택 우리가 수요자인 차입자가 되겠죠.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를 보시면은 이 주택 수요자인 이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우리는 지급을 합니다. 자, 매월 원금 이자를 지급을 하죠. 자, 이 경우에 발행기관 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MPTS라고 하는데 이체증권이라고 불립니다. 이체증권 줄여서 이것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체증권은 뭐냐? 자, 이 차입자는 매월 원금 이자를 지급을 하면은 바로 즉시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체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자, 이때 요 S는 Security 증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S는 이렇게 증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은 요거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행기관은 MPTS는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죠. 그래서 이 자산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지분이 전부 투자자에게 어떻게 돼요? 이전이 돼요. 그래서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이 소유권과 이 원리금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 이 지분이 투자자에게 매각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매각을 했는데 이 발행기관이 뭐 천억이라는 자산 지분을 매각하면은 이 천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 이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주택, 이 저당 채권에서의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액은 똑같다. 왜?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우리는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겠죠. 왜? 원리금 수취권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고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이 매각되면은 관련 이렇게 위험도 투자자에게 뭐 한다? 이전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투자자는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증권은 투투투로 암기하면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조기 상환 위험과 원리금 수취권은 우리 짝꿍이다, 같이 다닌다. 이렇게 암기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 자, 우선은 증권은 요거 하나고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채권인데, 자, 이 주택 수요자의 차입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하죠. 매월 원금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이때 발행기관은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발행기관은
담보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한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 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 기관이 보유.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발행 기관의 뭐를 가지고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죠. 이때 요 본드는 채권인데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죠. 이 채권은 기업의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그 회사채의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이렇게 보는 거죠.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자, 그런데 차입자는 매월 원금을 지급하지만요, 발행기관은 이 채권에 대해서, 발행기관은 채권에 대해서 원금을 매월 안 줘요. 회사채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우리 투자자에게 새로운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이자 여기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 투자자에게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 이 새로운 원리금을 뭐 한다? 지급을 해요. 그럼 차입자는 매월 원금 이자를 갚지만은 발행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매월 받고 6개월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바로 즉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자, 그럴 때 우선은 원리금을 갚으면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른 지분권도 누가? 발행기관이 보유하여.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을 경우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을 하고,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았을 경우에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부담하죠. 이렇게 발행기관이 모든 걸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발. 모든 걸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암기하면 좋은데 항상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두 개는 서로 같이 다니는 짝꿍.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출제를 또 우리가 했었죠.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를 또 우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출제했어요? 요거.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벌써 두번 정답 물었어요.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수익률은 가장 낮다.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콜방어인데 이 부분적인 콜방어가 인정돼요. 투자자에게는 발행기관이 조기 상환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콜방어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MBB 관련해서 우리가 이 담보를 했거든요. 담보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MBB라든지 이제 배우시게 될 MPTB도 채권이고 CMO도 채권인데 이세 개가 다 채권이죠. 그래서 요 발행한 금액이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보단 적어요. 적은 이유는 왜 적을까요? 적은 이유는 우리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초과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짐은 작년에 또 출제됐죠. 초과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발행한 금액, 채권 발행한 금액이 주택 저당 채권 총액보다 작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출제에 있는 특히 MBB는 또 시험에 자주 내요. MBB 자주 냅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요두 가지를 합한 게 MPTV죠. 자, 이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또 원리금, 자, 대출금에 대해서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이때 이 발행기관은 또 투자자에게 MPTV를 발행해서 매각하는데, 우선 또 본드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를 담보로? 이걸 담보로 하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발행 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요 소유권은 발행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는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투자자가 보유합니다.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준다는 지분형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MPTV는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혼합을 했다. 그래서 이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다. 혼합한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또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기가 10년이면요, 투자자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확대해서 도입된 이 제도가 바로 CMO예요. CMO, 다계층 저당 채권이라는 용어죠. 계층이 여러 개 있다. 다계층 저당 채권. 이것도 채권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를?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또 CMO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MPTV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MPTV와 구조상 동일하죠. 그래서 MPTV는 주택 저당 채권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용어를 확대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 저당 채권 구조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또 채권이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 기간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 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면서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 부담,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하나의 저당 집합이죠. 이 하나의 저당 집합인데, 이것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이때 이 나눠진 그룹을 우리는 트렌치란 말 쓰죠. 트렌치. 이때 나눠진 각 그룹마다 서로 다른 이자율, 또 서로 다른 만기를 적용해요. 만기, 채권의 존속 시기 만기가 이렇게 달리 1년, 이렇게 만기를 이렇게 달리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자율도 다르게, 여기가 2%, 뭐 여기가 2.2%, 여기는 뭐4%,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니까 수익률도 높게, 만기가 짧을수록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률도 낮게, 이렇게 채권의 존속 시기도 다르게, 이자율도 다르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CMO야. 그러니까 이 전체의 소유권은 발행 기관이 보유하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 종류의 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CMO입니다.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 기간도 조기 상환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년짜리에서 콜 받아주는 거예요. 콜 받아주겠다. 조기 상환. 그러면 이때 이 장기 트렌치는 가만히 있어도 되기 때문에 콜 방어를 우리는 실현시킬 수 있다. 이 장기 트렌치는 우리 콜 방어를 우리는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원금 이자를 받으면 우선 1년 차부터 원금 이자를 주고 나머지는 이자를 주고 또 요거 마지막 트렌치, 이 마지막 트렌치를 Z 우리가 트렌치라고 하는데 마지막 트렌치는 이 만기 가세에 누적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트렌치를 Z 트렌치라고 하죠. 자,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원래 출제 예상이 되는데 요두 개에서 정답 질문을 많이 묻기 때문에 요두 개는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합니다.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389페이지 보시면은, 자, 연금이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인데, 이 연금은 또 20회와 25회 시험에 또 개념이 출제했었죠. 자, 주택연금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 에서서의 노후 생활자금, 생활비 명목이죠. 그래서 노후, 우리가 생활자금 용도의 목적으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장점이 있죠. 주택연금의 장점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받아요. 평생 거주, 평생 우리가 지급입니다. 또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고요. 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데 시험 문제에 우리가 두번 출제했었죠. 주택연금 총액이 5억인데, 이 이용자 사망 시에 있어서의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이다. 그러면 주택 처분 가격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남는 부분. 2억 남죠? 남는 부분은 어떻게 돼?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지만, 주택연금 총액이 5억이고 주택처분가격이 4억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 부족을 하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다.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인데 이것을 우리는 두번 출제를 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제상 혜택이 있죠. 자, 저당권 설정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등록세, 지방교육세, 노후청 특별세 면제가 되지만은 또 이용 시에는 이자 비용 200만 원 한도까지는 어떻게 돼?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또 주택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 25%가 감면이 돼요. 세제상 혜택이 있고요. 또 우리는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해. 부부 모두 사망 시에 또는 원하는 때에 우리는 정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다. 23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가입 가능 연령. 요게 작년에 바뀐데 가입 가능 연령 보면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데 또는의 동그라미. 또는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 60세 이상이면 돼요. 자, 주택 보유수를 보면은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1주택 소유 다주택자, 요거 제외한 2주택자도 있거든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대상주택을 보면은 시가 9억 원 이하, 시가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를 보든지 아니면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면 돼요. 자,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법상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이 확정 기간인데 이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합니다. 또 우리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용도주택인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연금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자, 주택법상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는 포함하지만은 제외되는 주택 있죠. 자, 오피스텔 안 됩니다.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또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이 된 주택 제외됩니다. 또 제한물건,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 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획이 있는 주택도 제외됩니다. 근데 종신, 혼합 방식인 경우에는 전세권, 보증금을 없앴다, 임대차 계획을 해제한다든지 전세권을 해제하면은 뭐한다? 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연금 지급 방식을 볼까요? 자, 연금 지급 방식을 보면 처음 도입을 할 때, 2007년도 처음 도입할 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종신은요, 무슨 방식? 매월로 연금 받으니까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우리가 지급 방식과 종신, 우리가 혼합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인데 여기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여기는 인출 한도 설정 후, 인출 한도 설정 후, 인출 한도는 뭐죠? 대출 한도의 50%죠.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인데 50% 이내는 2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자, 이때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것만 있다가 몇 년 지나서 하나 또 도입돼서 뭐 확정 기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다섯 개 있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다섯 개가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인데, 자, 월 지급금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는 또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확정 기간 또 혼합 방식은 혼합이 들어가면은 수시 인출 한도 설정이죠. 자,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수시 인출 한도는 여기는 대출 한도의 몇 프로? 45%입니다. 그럼 5%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45% 이내인데 여기 5% 차이가 있어요. 5% 차이가 있는 건 바로 뭐죠?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 한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 월 지급금, 확정 기간 월 지급금 종료 후에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 설정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도입된 게 있죠. 대출 상환 방식이죠. 요거는요, 작년에 주택연금 3종 세트가 도입됐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출한도를 50%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70%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출한도 설정 후인데 그 인출한도를 50% 초과 70분 이내죠. 그걸 한 번에 어떻게 돼? 찾아 써서 돈을 갚아버려, 주택담보대출. 그럼 부담이 낮아지죠.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우대 방식은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건 우대형 주택 연금이거든요.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이 보유자가 우대받은 거죠. 얼마? 우리는 최대 17% 우대받을 수 있는데, 우대형 주택연금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대, 또 지급 방식과 우대 혼합 방식인데, 그럼 우대 지급 방식은 인출한도 여기 뭐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인출한도 설정 없는 거고, 여기는 인출한도 설정 후, 요 얘기죠. 근데 인출한도는 뭐다? 여기서의 인출한도는 또 대출한도의 45%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야. 여기는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또 어떻게 돼?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자, 내가 요거는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에서 도입된 거거든요.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됐죠. 또 하나 있죠. 3종 세트. 뭐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자, 우선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우리는 종신이죠. 보증기한은 뭐다? 보증기한은 종신. 그러니까 종신이라는 건 뭐죠?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그래서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변동금리야.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준대 기준금리는 3개월 CD 금리 또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를 우린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준 변동금리 대출이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본 개념 정도는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매년 출제되는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 그래서 402페이지 보시면은 매년 출제가 되죠. 그래서 리츠. 리츠는 부동산이죠.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로 번역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은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죠. 오래됐죠. 그래서 니츠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죠.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니츠는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인데, 자, 여러분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간접 투자이면서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란 걸 명심해 두시고, 또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이 니츠를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자산인 부동산인데, 자, 여러분이 3천억짜리 부동산을 담보, 이 3천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소액화 표준화된 한 주당 5천 원인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금융 자산으로서 우리는 자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 시장을 연계한 대표적 상품이 바로 이 니츠가 되고, 자, 이 주식을 20%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한 20% 주인이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지분화, 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지분화한 대표적 상품이 바로 리츠가 됩니다. 리츠. 또 이 리츠는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이라는 증권을 우리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이 증권화의 또 한 형태라고 한다. 리츠를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리츠의 장점은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장점이 있죠. 또 리츠 수익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증권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정한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증권 시장에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면은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리츠 주식에 투자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리츠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40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이의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에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가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그래서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또 뭐죠? 기업 구조 조정.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은 코퍼레이트 구조 조정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CR 리츠라고 하는데 이건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CR 리츠는 한시적이고 뮤추얼 펀드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이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이 CR 리츠는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이 지문은 우리가 25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지문이죠.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돼. 뭐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자, 그래서 우선 개념이 또 시험에 많이 내죠. 개념, 회사, 형태 이런 얘기죠. 자, 우선은 개념. 요걸 정답 많이 물었어요. 한 네 번 출제고 두 번 정답 물었죠. 자,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을 보면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 질문을 계속 출제한 거죠. 자, 요 두 가지는 뭐죠? 요 두 가지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여기는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죠. 이 자산의 여기는 투자 운영을 어디에 위탁한다?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인 어디? 자산 관리 회사에 뭐 한다? 위탁을 하죠. 그리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전국에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 실체 회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것을 명목
회사죠.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걸 pay for company, use minor는 pay for company를 번역한 명목 회사. 또 요것도 시험에 잘 내죠. 실체 회사, 여기는 명목 회사. 자, 설립 자본금. 작년에 여기서 정답 물었죠. 자, 6조가 나오는데, 자, 5조 한번 거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404페이지 5조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한다. 이항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시험에 이따로 많이 나오죠. 자, 6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작년에 정답 지문이었죠.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자, 10조. 최저 자본금이 나오죠. 10조.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이고,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요 두 회사의 자본금 얼마?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최저 자본금. 최저 자본금. 자, 14조에 8. 거기 2항 보시면은 주식 공모가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거기 2항 보세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뭐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뭐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몇 프로 이상?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된다. 여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모 가능하죠. 자, 거기에 3항 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나오죠. 1호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경우가 있고, 2호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두 가지 경우. 자, 15조 주식 분산 1항 봅니다. 자, 여러분 주식 분산, 이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보는데,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요게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2017년 3월 21일 날 개정한데, 시행이 언제 하느냐 하면 9월 2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거 관계없는데 이제는 시험일 기준이니까 요거 이제 알아야 돼. 시행인데.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야? 요게 보면은 30-40%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뭐죠? 50%. 100분의 50이란 건 뭐죠? 50%. 100분의 50. 요걸로 받겠거든요.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50% 바뀌었어. 이게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로 1항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406페이지 현물 출자 19조.
현물 출자는 여기 세 가지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경우죠. 자, 1항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이거 있다로 많이 내고요. 자, 2항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후의 동그라미. 등록 후입니다. 후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섯 개거든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의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걸 줄여서 대토 보상권 다섯 가지입니다. 자, 407페이지에 24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항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이 나온다. 여러분, 대통령령에는요,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1년 이내입니다. 대통령령에는 몇 년? 1년 이내 처분하에서는 안 해야 된다. 자, 2항 봅니다. 2항을 보면은 자, 408페이지 후에 2항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에서는 안 해야 된다. 자, 25조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또 요 두 개의 적용을 또 하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어떻게 그래?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이어야 한다는데, 여러분,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이 여기는 70% 이상이 돼야 돼. 자, 409페이지에 배당. 자, 1항 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하지 않는다. 2항 봅니다. 이번에 또 개정됐거든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동그라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 경우 2016년에 바뀌어서 2018년도. 자, 개정이 됐거든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면 된다.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이죠. 뭘로 바뀌었어요? 그걸 배당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우리는 50% 이상. 그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50% 이상, 90% 이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90% 이내는 요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합니다. 자, 요거는 뭘로 정한다? 주주총회에 뭘로? 특별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90% 이내가 아니지. 90% 미만. 90% 이상인 경우에는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요거는 결의. 그러니까 특별결의와 결의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특별결의. 여기는 결의. 바뀌었어요, 이번에. 자, 3항 위탁관리 동그라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고, 자,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보면 이하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뀐 거 두 개 바뀌었거든요. 아까 어디서 주식 분산 15조 1항 그리고 배당 28조 2항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가끔 이제 시험에 출제를 좀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니츠는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설명했고 잠시 쉬고 이제 신디케이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